자, 오늘 심수빈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 흐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전일 미증시가 하락 마감했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미증시 약세 요인을 꼽아보자면 화해 이슈가 부각된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재차 격화된 결과 미국 증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상무부가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구글이나 퀄컴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화웨이 거래 중단을 언급하면서 대중국 매출 감소에 따른 실적 둔화 우려가 전일 미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오늘 국내 증시의 경우 달러원 환율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기보다는 안정세를 보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또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으로 달러원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투자자도 또 순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8거래일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위주로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또 증권, 은행 등도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어제랑 거의 비슷한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전자 쪽 괜찮고 은행 금융 쪽, 물론 이쪽은 또 이슈가 우리가 좀 얘기는 많이 안 하는데 국내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쪽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롯데카드 관련된 이슈건이라던가 뭐 있긴 한데 그냥 미미해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좀 얘기하는 거고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좀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중국은 곧 화해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고기와 관련돼서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중국 증시도 그렇게 좀 이렇게 반응을 했었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전에 화웨이 거래 중단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중국 증시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상무부의 90일 유예 기간과 더불어서 화웨이 회장이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인 점이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런정페이 회장은 미국의 화웨이 금지령에 대해 절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현 화웨이의 5G 기술은 2, 3년 내에 따라잡을 수 있는 곳이 없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중국의 화웨이 주도로 10월부터 중국 전역에 5G 상용화를 개시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오늘 중국 내 통신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희토류 산업시설을 시찰했다는 소식에 희토류 관련 업종도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중국 증시는 1%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것 때문에 걱정이란 말이에요. 너무 꼿끝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되면 이거 해결점을 어떻게 찾을지 둘 다 좀 더 뭔가 원하는 게 서로 있어야지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좀 더 강경하게 나오면 다음 주에 있을 이번 주인가요? G20 회담이요?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가 네. 거기서는 또 어떻게 얘기가 될지 이것도 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내부적으로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 증시 쪽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우리도 어느 정도 덕을 본 것 같긴 합니다. 우리도 지수 대형주 관련 중심으로 해서 상승하면서 일단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쪽의 얘기는 좀 없었나요? 미국 쪽은요? 일단은 오늘 아침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아마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이 애틀랜타 연은에서 열리는 금융시장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진행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은 기존과 같이 미국의 성장세에 대해서는 견조하다라고 평가했고 인플레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경제가 역풍에 직면했지만 미국 경제의 성장세는 견조하게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표명했고요. 다만 기업 부채 증가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 금융 시스템이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하다라는 점을 덧붙이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처럼 경제가 이렇게 불황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한 점이 사실 특징인데요. 네. 아무래도 미국 경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감을 표명한 만큼 향후 미 경기에 대해서 연준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 괜찮다 쪽으로 파이얼 연준 의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서로의 미국과 중국 서로 견고하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서 우리 증시는 좀 마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